이번 편에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4월 중순에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용 물자가 속속 반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 2022년 한미연합훈련은 현 정권하에 지난 몇 년과는 달리 미군 증원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실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이 폐지된 지 5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현 정권이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을 폐지한 명분이 북한의 모라토리엄이었었는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다고 선언한 만큼 한미 실기동 훈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노동당 외곽 선전 매체들을 동원하여 3월 19일부터 맹비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3월 19일 날모 노동단체가 진해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하며 한반도 전쟁 반대 운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던 세력들입니다. 왜 갑자기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시위를 하는지 참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 현재까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서 입항한 미 해군의 수송소는 모두 12척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탄약과 건화물을 수송하는 수송선이 5척이 들어 있어서 아마 훈련의 규모가 상당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월 이후에 입항한 미 해군 수송선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진해항을 다녀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에드워드 카터 주니어라는 수송선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고요. PM5 해상 수송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칼 브레셔라는 수송함인데 2월 16일 날 진해항을 다녀갔습니다. 건화물 수송선이고요. 역시 PM6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2월 24일에는 함대 보급함인 티페카노함이 울산항을 다녀갔는데, 이 수송선은 함대 유류 보급함이고, 이 함의 특성상 어떤 인바운드 한반도로 이 물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 유류를 선적을 한후 이게 나간 아웃바운드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2월 25일에는 아멜리아 에르하트가 입항한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역시 건화물선이고 미해군의 PM6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3월 7일에는 메이저 버나드 피셔가 다녀간 것이 확인이 되는데 컨테이너선이고요. 역시 해상 수송 프로그램인 PM5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2월 26일에는 순환 배치되는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 물자를 싣고 부산항에 들어온 밥호프가 확인이 됩니다. 이 밥호프는 3월 13일 날 부산항을 떠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일부 몇몇 분들이 사전 배치 물자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해상 수송 프로그램인 P5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3월 21일 현재 진해 외항에 사카가웨이어라는 건화물 수송선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수송선은 2021년 9월 29일에도 목포항을 다녀간 적이 있고 약 5개월 만에
다시 그 한국의 항구에서 식별이 되는 겁니다. 이 사카가와의 바로 옆에는 그 캡틴 데이비드 리온이 이제 식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5일에는 그 앨런 셰퍼드가 이제 입항을 했는데, 현재 그 3월 21일 현재 그 주한미 해군 전용 부두의 그 접안 중입니다. 역시 그 PM6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3월 21일에 그 현재 광양망 인근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수송선이 한 척이 있는데, 그 존 보보입니다. 그 대형 중소 로로선이고요. 미 해병대용 이제 물자를 선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송선입니다. 3월 21일에는 그 유조선이 하나 이제 울산항에 입항을 했는데, SLNC 굿윌이라는 그 유조선이고, 만재배 수량이 이제 6만 2천 톤 정도 되는 그 유류 유조선입니다. 3월 12일에 이제 특이사항이 그 매튜 페리라는 수송선이 사세보항을 출발을 해서 부산항으로 향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직 부산항 입항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화물선이고요. 역시 PM6로 운영이 되는 수송선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미 해군 수송선 12척 중에 그 사전 배치 물자선은 그한 척뿐입니다. 나머지 11척은 모두 해상 수송 프로그램인 PM6로 운영이 되는 그 수송선들입니다. 국내에 모 노동단체가 진해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하면서 한반도 전쟁 운운을 하며 그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세부 내용을 모르는 이제 일반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이 12척의 그이미 해군 수송선 중에 정말 그 전쟁을 준비하는 사전 배치 물자선은 한 척밖에 지금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척은 그냥 일반적인 해상에 물자를 수송을 하는 그런 수송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노동단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지난 몇 년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그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군 한미연합훈련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는 똑같은 강도로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비난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 시위를 하는 부분이 그 형평성이나 합리성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